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옷은 입으면 입자마자 몸에 착 붙고 뭔가 체형이 더 예뻐 보이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옷들은 비밀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옷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걸까? 저는 올해부터 옷을 직접 제작해 보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을 만나 뵙고 나서 이런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프라다 그룹 미우미우 알렉산더 맥퀸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무려 15년 동안 모델리스트로 경력을 쌓으신 분인데요. 이번 콜리젯 바이 겨울 컬렉션을 함께 준비한 디자이너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이엔드 패션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15년 동안 모델리스트로서 경력을 쌓으신 모델리스트 출신의 디자이너 오정 디자이너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모델리스트로 활동했던 디자이너 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나 뛰어난 경력을 갖고 계시고, 사실 저희 만난 지가 한 여름 때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지금까지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굉장히 있는데요.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네, 뜨거운 여름 동안. 더워서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처음 만나 뵀을 때부터 너무 영광이라고 느꼈고, 대단하신 분을 이렇게 콜리젯 스튜디오에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제가 항상 제 수준에 걸맞지 않은 너무 좋고 훌륭한 경험을, 소중한 경험을 이탈리아에서 했기 때문에, 글쎄요, 사람들이 저보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운이 7이었고 복이 3으로 만들어내는 제 이탈리아의 커리어가 가끔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너무 정말 좋고 아름다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 모델리스트로서 경력을 이탈리아에서 쌓으셨는데요. 또 보시는 분들 중에 패션 디자이너는 대략적으로 들어봤는데, 모델리스트는 어떤 직업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 모델리스트란 직업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감성과 기술이 융합된 전문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감성과 기술이 어떻게 융합된 것이냐면, 일단 디자이너가 컬렉션을 지상할 때 가상의 이미지를 스케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70년대 아니면 지금처럼 8, 90년대에 어깨가 강조된 오버사이즈의 자켓 같은 거를 디자인을 하면, 그 자켓을 디자인한 스케치를 보고 이 스케치가 진짜 실제로 옷이 될수 있는 전반적인 과정을 핸들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디자이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디자이너 감성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감력이 좀 뛰어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르마니에서 근무를 했을 때 저희 팀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어로 제 이름이 파올로입니다. 파올로, 우리가 아르마니라고 생각해다. 우리가 아르마니다. 그러고 저한테 항상 아름답고 좋은 곳을 많이 봐라. 왜냐하면 눈이 아름다움을 볼수 없다면 손은 절대 따라올 수 없다라는 표현을 늘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디자이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실루엣을 원하는지, 어떤 터치와 어떤 감도를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옷에 심을 수 있도록 실체하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옷본을 제작하는 일인데, 이 옷본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영어로 패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이라는 옷본을 가지고 커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커팅한 물을, 재단물을 봉제를 하고, 봉제한 다음에 스팀을 줘서 옷이 완성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참여하고 기획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패턴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태어났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한 분의 손님을 위해서 패턴 디자인하고 커팅하고 봉제하는 걸 소위 말한 의상실이나 테일러 선생님이 한 분이 이 모든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델리스트란 직업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이 의류가 산업화되고 체계화되면서 태어난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패턴을 디자인한다는 것보다는 패턴을 뜬다, 패턴을 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표현보다는 패턴을 디자인한다는 게, 한국에 있는 많은 훌륭한 모델리스트 선생님들이 패턴을 디자인한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오늘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패턴 선생님들, 모델리스트 선생님들은 패턴을
디자인을 하고 계십니다. 오, 맞습니다. 저도 같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패턴이 디자인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와, 이거는 예술의 영역이다, 아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그 궁금해진 부분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모델리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탈리아로도 유학을 가셨잖아요. 예. 뭔가 동기나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 네. 그 동기는 제가 사실은 의류업을 종사하기 전에는 기계 제조를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이탈리아로 유학 가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제가 의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가 가장 사랑하는 디자이너가 조르조 알마니였고 당시 제가 90년대에는 가장 화려하고 멋진 시대를 풍류했던 브랜드였고요. 직접 사입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고 제 주머니 사정으로는 하지만 굉장히 흠모하고 입고 싶었던 옷이었고요. 그런데 왜 모델리스트 직업으로 제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됐냐면 기계 제조 회사에 있다 보니까 기계를 설계하고 또 기계를 디자인하는 그 생산하는 과정을 소위 말하는 우리 설계자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일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졌습니다. 아, 진짜 해볼 만한 일이고 굉장히 오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기계 회사에서 기계를 설계하고 디자인을 하는 일을 의상에서 찾게 된 직업이 모델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굳이 제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된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르조 아르마니 신봉자였거든요.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50대 초반인데 제 연배분들은 아마 다 무릎을 탁 칠 거예요. 예, 그 90년대를 거의 뭐 평정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그리고 미련하게 이탈리아를 가서 꼭 조르조 아르마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는 게 꿈이었고 그래서 이탈리아로 유학을 갈 출사표를 던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꿈에 그리던 아르마니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갑자기 문득 궁금해집니다. 혹시 만드셨던 옷 중에 가장 비싼 옷은 어떤 옷이었나요? 아, 예. 그렇죠. 다들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네. 글쎄 가장 비쌌던 옷은 아르마니 직장에서 마지막 라인이었던 아르마니 프리베라는 오뚜끼뚜리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에서 만들었던 옷이 보통 자켓이 기본 가격이 2,500만 원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재킷이 2,500만 예. 원. 차 한 대 값이네요. 네. 사실 저도 블랙 레이블에 있을 때는 그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유명인들이 많으셨어요. 배우들 뿐만이 아니라 뭐 두바이의 굉장히 큰 부호, 그 다음에 또 뭐 요르단에 있는 공주님들, 그리고 뉴욕의 가장 유명한 증권 브로커, 뭐 이런 분들이 고객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용할 그 버젯이 조금 일반인들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서 처음에 저도 그 라인에 일하면서 조금 이런 세상이 있구라는 거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예. 아, 이런 세상이 있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이렇게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또 다른 브랜드들로 이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들마다 개성이나 특징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험도 같이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사실 아르마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어요. 프로세서 자체가. 물론 다른 이탈리아 하이엔드들이 다 유사한데 제가 아르마니라는 브랜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맥퀸으로 이동할 수 있었고 또 프라다그룹의 미우미우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소위 말하는 이제 굉장히 큰 사관학교였던 거예요. 누구도 인정하는 거기 출신이면 그런데 이제 아르마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짜임새 있고 체계화된 마치 그 정교한 스위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굉장히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있고 쇼가 시작하기 2주 정도 전에 모든 컬렉션이 끝납니다. 그 옷을 가지고 아르마니가 가지고 계신 아르마니 떼아뚜로라는 공간이 있어요. 밀라노에 그 안으로 그 옷을 가져가셔서 코디에 아주 집중을 하시죠. 반면에 맥퀸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죠. 옷이 세잖아요. 세고 강하고 실제로 그런 여전사들을 위한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티스트적인 감성, 일반적이지 않는 걸 굉장히 추구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를 들자면 뭐 옷을 우리가 디자인할 때 등품과 아품, 뭐 암홀 이런 일반적인 기성복에 대한 밸런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마니에서 그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맥퀸에 갔을 때 초반에는 굉장히 멘붕이었어요. 예, 굉장히 자유스럽고 그냥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센 브랜드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직장인 프라다 그룹의 미우미우 같은 경우는 프라다의 그 미우치아 프라다의 그 사모님이 굉장히 진보적인 여성이세요. 우리 요즘 화두로 되고 있는 올드머니의 대표적인 케이스시죠.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급적인 취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인데 그곳에 지나지 않고 혁신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은 이래야 된다. 옷은 이런 소재를 써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얽매이면 프라다는 혁신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 그 다 알다시피 프라다 하면 생각나는 게 나일론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옷도 정말 이런 원단으로 옷을 만
만들 수 있는지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소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정말 용감하고 진보적인 디자이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하우스마다 제가 정말 재미있고 특이하고 소중한 경험들을 제 개인적인 여행 가방에 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조르지오 아르마니에서 기성복뿐만 아니라 꾸띠르 옷도 경험을 하셨고 또 알렉산더 마킨에서도 레디투웨어를 경험을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우미우에서도 레디투웨어를 네, 경험을 맞습니다. 하셨는데요. 저는 그 옷들을 보면서 이 옷들은 참 기성복인데 마치 맞춤 옷처럼 어떻게 이렇게 핏이 예쁘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뭔가 옷이 착 감기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옷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또 이런 수도 있죠. 일단 우리 대표님이 프로포션이 좋으세요. 아, 예, 예. 또 칭찬을 이렇게. 뭐 네. 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예, 프로포션이 좋으시니까 그럴 수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유럽에서 또 이탈리아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물론 브랜드마다 조금씩 편차는 다르지만 그 브랜드만의 그 뮤즈, 가장의 뮤즈에 대한 사이즈 스펙을 갖고 있고 그 균형을 잘 맞춰서 컬렉션을 개발하고 또 양산을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늘 말씀 제가 드렸지만 다른 옷이 나오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 것들이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쁜 옷들이 나오는데 간단히 표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신장의 비율을 우리가 8등신 8등신 이러잖아요. 8등분해서 시작을 하고 예를 들자면 이탈리아의 어떤 사이즈 스펙 중에 하나 중에 윗가슴 둘레와 허리의 편차, 윗가슴 둘레와 엉덩이의 편차 이런 이상적인 사이즈의 비율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디자인하고 물론 그걸 벗어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골격을 움직이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입어도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어떤 그런 작은 게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 브랜드의 뮤즈와 아주 흡사한 사이즈 스펙을 갖고 있는 여성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운 보정을 받을 수 있는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난 옷을 만듭니다. 이탈리아가. 그래서 이탈리아 옷이 핏이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그 안에 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들어있어요. 이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의 정말 멋진 점 중에 하나가 프로덕션 리뷰라는 과정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패션쇼의 모델이 사이즈 스펙이 굉장히 날씬하고 신장이 긴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체형이 일반인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패션쇼를 1년 전에 보여드리고 그 패션쇼를 끝나고 오더가 들어오거나 기획 생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쇼를 위한 이미지 옷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주문을 받으면 그 옷을 가지고 사이즈를 증평화하는 과정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쇼를 만들었던 패턴을 가지고 브랜드의 뮤즈의 일반적인 좀 스탠다드한 체형으로 다시 패턴 디자인을 하고 옷들을 다시 만들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우를 수 있는 황금 비율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탈리아 옷의 핏이 좋다고 하죠. 이런 많은 노력이 있어서 그렇게나 딱 입자마자 뭔가 다른데? 네. 아니, 이런 생각이 네, 네.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심지어 맞춤 옷보다도 더 맞습니다. 아름다운 예, 프로포션을 만들어주는 예, 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저희 나라가 잘못한 건 아니죠. 방법이 좀 다른 거죠. 저희는 그 시즌 동선상에서 놓고 제품을 기획을 하다 보니까 쇼를 위한 의상을 만들고 들고 그 쇼에 끝난 의상을 판매에 따라서 다시 프로포션이 좋은 일반 모델들한테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는 좀 맞지는 않죠. 근데 최근 들어서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멋진 쇼를 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들 있잖아요. 디자이너 브랜드도 있고 그런 브랜드는 아마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예.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마 하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정말 깊이 있는 경험을 하고 돌아오셨는데요. 하이엔드의 메인 무대 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 계속 뭐 근무를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한국으로도 돌아오셨잖아요. 돌아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다들 이제 뭐 제가 이제 사표를 준비할 때 뭐 제일 좋아하시는 건 부모님들이었어요. 이유를 막론하고 너무 오랜 기간 밖에 나가 있었던 건 빨리 왔으면 하는 거. 친구분들은 이제 다 이제 미쳤다라고 얘기했고 이탈리아 동료들도 그 한국은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헤비하다는 인생의 안으로 불구덩이로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소 건방진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잡스 형이 이런 말씀 한번 하시잖아요. 점과 점을 연결한다라는 표현을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점으로 시작해서 원을 그려서 그 원을 닫을 수 있도록 하나의 원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고 싶었고 그 안에는 뭐 모델리스트의 역할, 디자이너의 역할, 프로덕션에 관한 역할 여러 가지 역할들이 포함되어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용기와 꿈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모델리스트로서 이탈리아에서 많은 경력을 쌓으셨지만 또 모델리스트뿐만 아니라 패션이 실제로 그림에서 드로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예.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해보시면서 뭔가 이렇게 원을 닫아보고 예. 싶었다라는 어, 표현으로 정확하게 네. 이해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진 일을 하고 감사합니다. 계신 것 같아요. 네, 한국에 그렇게 들어오시고 나서 다양한 경험을 또 한 5년 동안 쌓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거쳐가시면서 일을 진행을 해보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일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패션 산업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운이 좋아서 이제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저는 대한민국 패션이 굉장히 밝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디자이너분들이 벌써 굉장히 태도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훌륭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날로그적인 심리안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50대 초반이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아름다운 걸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느끼고 싶지만 지금 젊은 디자이너분들은 핸드폰으로도 전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서 디지털적인 심리안이 높게 발전되고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분들이 이제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큰 흐름인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온라인 내에서의 그런 이미지들은 제 생각에는 세계 어떤 하이엔드 브랜드 못지않게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신 것 같아요. 하나 덧붙이자면 그런 거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생산 기반에 있는 공예 선생님들 의상을 진짜 실체화시키시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꽤 높으세요. 65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제가 마음이 걸리는데 그래도 최근에 많은 기관 예를 들면 한국 패션산업협회라든지 뭐 각 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봉제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도 하고 젊은 봉제인들을 육성하고 발굴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보고요. 아마도 디지털 감성과 심미안을 가꾼 멋진 디자이너와 이거를 실체화시킬 수 있는 한국의 훌륭하신 봉제 선생님들이 밸런스를 잘 유지할 거라고 믿고 결과적으로 저희도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밝은 미래를 예. 또 말씀을 해주셔서 더더욱 우리나라의 패션이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포렌커퍼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패션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앞으로 스튜디오 포렌커퍼니는 어떤 패션을 보여주시고 싶으신지 지향하는 바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 이제 포렌커퍼니 브랜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초반에는 호기롭게 용감하게 굉장히 비싼 소재와 이탈리아에서 배웠던 많은 기법들을 써서 묵직한 옷들이 많이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처음 고객이 저희 코트를 입고 굉장히 무겁다 그래서 아 제가 셀린 코트와 매킹 코트는 더 무겁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포렌커퍼니는 셀린과 매킹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도 해주셔서 제가 사실 고객들한테 배우는 게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일단 저희의 어떤 상황에 맞는 브랜드화로 점점 진화된 게 지금 포렌커퍼니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가격 대비 높은 품질과 감성을 핏감을 어쨌든 지향은 하는 브랜드였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뭐 저희 레이블이든지 새로운 이름을 갖든지 아니면 제 오정이라는 이름으로는 좀 디자인성이 강한 제품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꿈이고요. 하지만 또 포렌커퍼니라는 옷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옷장 안에 많은 브랜드하고의 소통이 좋은 옷이 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저희 옷만 사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 옷이 하이엔드 브랜드의 옷들과 굉장히 소통이 좋아서 잘 믹스 매치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하는데 어쩌면 너무 큰 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큰 꿈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곧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어느 정도 이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작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뜻깊은 시간을 보냈고요. 이렇게 많은 노하우를 담아서 이번에 저희가 콜리셋 바이 포렌커퍼니 겨울 컬렉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코트부터 시작해서 네. 다양한 아이템들 하나씩 소개될 예정이거든요. 이번 컬렉션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여름부터 시작해서 예, 정말 많은 수정과 수정을 거쳐서 열심히 준비한 컬렉션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재밌었다거나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